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도타필 정말 첫 번째 경기부터 이것이 한타다, 이것이 도타다, 정말 화끈한 역전의 한타 도타2 보여주는 뉴비대 비치게이밍.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난전과 골드워일과 로샨의 죽음과 9명이 전부 다 전멸해버리는 모든 것이 1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 요새까지 터져버리는 모든 것이 5분 안에 일어났었던 정말 환상적인 엔딩의 첫 번째 경기. 비치 게이밍이 정말 강령사제로서, 죽지 않은 강령사제로서 엔딩을 장식하면서 일단 1대0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뉴비 경기 시종일관 보여줬었던 자신들의 이런 폭발적인 한타력, 물론 강령사제라는 영웅 하나를 잡지 못해서 안타깝게 패배하긴 했지만 뉴비 비치 게임을 꺾을 수 있다라는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팀 리퀴드도 이런 두 팀의 화끈한 실력을 보면서 아마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텐데, 일단 눈앞에 있는 적을 처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팀, 뉴비 대 비치 게이밍. 뉴비는 바로 이전 경기 펜리르 선수가 써줬던 겨우비롱 빼주고요. 이제 정말 눈엣 가시죠. 없애버려야죠. 그의 야수지배자까지 빼주고 있습니다. 비치게이밍은 밤의 추격자 퍽, 그리고 미라나를 미리 빼주면서 악몽의 그림자를 가져간다고 해도 미라나처럼 좀 스턴을 길게 연계해줄 수 있는 영웅이 없으면은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팀들 미라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미리 빼주고 시작을 합니다. 취권도사까지 빼주는 뉴비. 이 게이밍 첫 번째 픽은 언다잉으로, 역시 라넴 선수의 언다잉이 밴이 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가져오고요. 오래전 카카 선수의 픽은 일단 미리미리 골라주고 있는 반면에 고대용까지 언다잉의 카운터로 등장을 합니다. BC 게이밍이 이거를, 자, 고대 영혼의 한타를 감당하면서 싸울 수 있는 영웅들을 고를 것인지. 10초 남았습니다. 자, 한타에 있어서 그 임팩트가 정말 게임이 길어질수록 더 강렬해지는 고대 영혼을 맞닥뜨리게 되는 비치 게이밍. 아직까지는 일단 두 번째 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다잉의 힐이나 이런 부패를 통한 체력 증폭을 고대 영혼 상대로 뭐 잘 가져가지 못하지만, 사실 언다잉은 그런 거에 많이 개의치 않아 하는 영웅이기도 하고요. 오래전과 고대 영혼 서포트 듀오를 먼저부터 보여주고 양 팀 다 서포트진을 공개하고 진행을 하는데, 일단 코어 픽에 있어서 비치 게이밍이 먼저 보여줄 정도로 중요한 영혼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지만, 전능기사 011 선수의 전능기사로 고대 영혼에 대한 카운터를 먼저 들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밴 단계로 넘어가는 가운데 고대 영혼과 모래저왕 전능기사의 세이브만 있다면은, 특히나 011 선수의 반발력 타이밍을 보면은 모래저왕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항마사 밴 해주면서 비치게이밍 전에 보여줬던 이 항마사와 전능기사의 환상적인 콤보를 제거해주고 있고, 바로 원숭이 왕 빠지면서 오프레이너로서 같은 근접이지만 사정거리가 매우 긴 원숭이 왕에게 견제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용기사 벤이 됐고요. 자, 전능기사의 힐과 반발력을 제대로 활용해줄 수 있는 평타 캐리 영웅들을 빼주는 가운데 고통의 왕까지 이탈하면서, 사실 고통의 왕이 나오면은 그것은 웬만하면은 용기사로 카운트 칠 수 있다라는 게 중국 팀들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긴 합니다. 뉴비 쪽에서 이제 3-4픽을 먼저 보여주면서 비치 게이밍에게 10초 남았습니다. 자신들의 픽을 공개를 하는데요. 5초 남았습니다. 모래저왕과 고대 영웅 추가적인 스턴을 가져갈 것이니 전능기사를 좀 견제해줄 만한 영웅이 레인 단계에서 캐리로부터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능기사 마파밍 가져가면서 후반에 전능기사의 이런 보호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나올지, 일단 전능기사의 수호천사라도 정화시킬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거든요. 자, 언다잉과 전능기사 두 개 매우 튼튼한 영들. 특히나 언다잉이 오프레인까지 왔을 시에 견제가 되고, 자 역시 스벤으로 빠른 성장, 그리고 후반에 폭발적인 딜링. 바로 어제 미락 선수가 스벤의 정석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BC 게이밍 여기서 이제는 전능기사와 언다잉의 이런 한타와 힐링을 제대로 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영웅을 선택해 주는 것도 현재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진술사 오랜만에 등장하는 영웅이고, 언다잉 전능기사 지진술사, 만약 저 셋 중에서 두 명의 서폿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지진술사와 언다잉 둘 다 서폿을 쓸 시에는 원거리 이런 서폿이 없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약간 초반 디워딩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타에 있어서는 언다잉 지진술사 매우 강력한 조합이지만, 이런 서폿의 유연성이라든지 견제나 초반 딜 교환에서의 용이함을 포기한 조합이기도 합니다. 자, 뉴비, 모래저항, 고대영혼, 스벤, 한타와 이런 갱킹까지 상당히 출중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 여기서 이제 스벤이 클 동안 그냥 초반 공간만 좀 벌어줄 수 있는 영웅들, 한타 괴시를 같이 도와줄 만한 영웅도 괜찮고, 아니 스벤과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처음부터 싸워줄 수 있는 미드 영웅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미라나랑 퍽과 고통형이 전부 다 밴드였기 때문에 좀 원활한 기동력을 가지면서도 딜링이나 한타 괴시가 되는 영웅들이 많이 빠져있긴 합니다만, 뭐 유비 쪽에서 SCC 선수의 픽풀을 좀 더 활용해줄 수도 있는 거고, 박쥐수로 한타 개시를 먼저 오프레인으로부터 가져옵니다. BC게이밍 오리 선수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픽이 죽음의 연자도 있고 외계 침략자도 있는데, 외계 침략자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아마 아군의 세이브를 좀 더 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능기사 외계 침략자의 세이브, 언다잉의 힐까지 있는 가운데 미드레인에 누가 오던 간에 카운터를 치겠다는 거고, BC게이밍이 이 두 번째 픽 단계 마지막 픽으로 외계 침략자 가져오면서 오벤에 그냥 저격수 빼줄 수 있죠. 5초 남았습니다. 박쥐기수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닉삼 살자 미드로 가기에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냥 저격수만 빼고 자신들의 마지막 캐리 픽을 등장시킬 것 같은데요. 자, 뉴비, 박쥐기수, 스벤, 고대영원, 모래저왕. BC게이밍 같은 경우는 스벤을 상대한다고 하지만 박쥐기수와 맞붙기 위한 캐리, 가면무사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진짜 극후반까지 갈 거면 슬라크가 있긴 합니다만 고대영혼에 조금 뼈아프게 카운터 당하는 느낌도 있고요. 박쥐기수의 이런 초반 끈적인 네이팜을 버텨내면서 파밍할 만한 영웅이 있을지, BC게이밍 그리고 여기서 저격수를 밴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죠. 박쥐기수가 있고 스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레인을 극단적으로 수합하지 않는 이상 박쥐기수 오프레인, 스벤 세이프이기도 할텐데, 가장 무난한 건 결국 저격수 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계 침략자의 레인을 지켜줄 것인가, 어느 미디 영웅을 빼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아주 변칙적으로 고대 영웅 미드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이상적이진 않고요. 비치의 여섯 번째 마지막 밴 죽음의 연자를 그냥 빼버립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계 침략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거죠. 이제 오리 선수한테 저격수 상대할래? 죽음의 연자 상대할래? 저격수를 상대한다고 합니다. 뉴비 입장에서 여기서 저격수까지 뽑으면은 사실 스벤과 저격수 둘 다 키우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죽음의 연자라면은 혼자서 레인전 잘 수행하고 중반에 한타를 열어주면서 스벤의 파밍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저격수는 스벤과 마찬가지로 파밍 조금 더 이제 스벤보다도 더 도움을 받아서 파밍을 해야 되는 영웅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적극수를 뽑지는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SCCC 선수 선택할 수 있는 영웅들 자신의 픽풀은 넓지만 이 9명의 영웅들이 이미 등장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영웅이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메두사 선택하십시오. 메두사랑 외계 침략자 약간 정말 레인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메두사가 신비로운 뱀 견제로 괴롭힐 수 있지만 결국 외계 침략자가 메두사 상대로도 아예 1레벨에 이게 감옥 막 찍으면서 신비로운 뱀을 피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던가 하면서 이 비전 구체 선마해주고 메두사의 마나와 체력을 계속 깎아낸다 라고 할 시에는 까다롭긴 합니다만 뭐 원거리 영웅이다 보니까 외계 침략자의 그런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SCCC 선수에게 죽음의 연전을 주지 않으면서 메두사든 저격수든 외계 침략자 상대로 레인저는 강하겠지만 중반부터의 몰아붙이는 것을 죽음의 예언자처럼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죽음의 예언자가 빠지면서 라넴 선수가 뉴비로 하여금 포탑을 푸시할 수 있는 영웅 제거를 해줬습니다. 스벤이 아주 극후반까지 커서 딜링이 세지면은 포탑을 물론 썰어낼 수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포탑을 용이하게 밀어낼 수 있는 영웅들이 없습니다. 포탑을 용이하게 밀어낼 수 있는 영웅도 없고 한타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적들의 진입을 아예 차단해주는 영웅도 없고요. 그에 비해서 비치게이밍, 지진술사와 언다인 그리고 복수홀령을 활용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한타든 아니면 초기면 난전이든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포탑을 처음부터 밀어낼 수 있을 만한 물리 데미지 그리고 상대방 밀어낼 수 있는 묘비까지 가져옵니다. 외계 침략자가 지금 파밍을 몰아서 받기에 매우 좋은 상태고 그리고 외계 침략자와 반발력을 걸어줄 수 있는 전능기사의 조합은 이전부터 매우 유명했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벤의 이런 탱키함, 스벤과 메두사 둘 다 상당히 탱키하면서도 좀 딜링 넣을 수 있는 여기서 연막 풀리면서 일단은 뉴비는 뒤로 빠지죠. 뉴비 뒤로 이탈하는 거 보이는데 스턴 바로 들어가 주고요. 그리고 길막해주는 스턴 두 명의 광역 스턴을 맞지만 여기서 슬로우 걸어주면서 바로 리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하의 손길을 찍었으면은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스벤의 센스 있는 스턴으로 고대 영혼이 선취점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무기 선수 스벤을 고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매우 유용한 광역 스턴을 가지고 있는 캐리라는 것 자체가 매우 희귀하면서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KP 선수 아예 뒤쪽에서 경험치를 뺏어먹고 크리트를 끊기 위해서 불꽃질주로 뒤에 끊으면서 왔습니다. 011 선수가 포탈 타고 와서 위쪽 룬까지 먹어주고 있고 아래쪽 룬을 확보하면서 아래쪽 룬 상대방 오른쪽 룬 자신들 오른쪽 룬 자신들 왼쪽 룬 룬 3개를 비치게이밍 먹고 300골드 이득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초반에 이 몇백 골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비치게이밍 경험치가 아니죠. 이 골드에 있어서 우위에 조금이나마 우위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어지는 초반에 이제 마법 막대라든지 스노볼링에 도움이 되는 난전템들의 구매로 이어집니다. 외계 침략자 일단은 치유 물약 받고요. 자, 오프레이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레인을 맞서 싸우러 가고 있고 룬을 먹기 위해서 포탈을 소비한 전능기사라서 박쥐 기술을 따라가진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기사 지금 혼자서 2레벨 먼저 찍고 있죠. 1레벨에서 2레벨로 올라가는 경험치가 꽤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011 선수가 여기서 먼저 2레벨 찍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근접 원거리 크립이 아직 죽지 않았고 대신 디나에다 치면서 경험치 정말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제서야 여기서 2레벨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무기 선수인데 011 선수가 고대 영혼 어림수용도에 찍었기 때문에 견제를 해주지 못하고요. 아까 원속히 찍고 아예 맞딜을 하는 것보다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림소용도를 자기 자신에게 이동속도 증가를 줬던 고대영원 그것 때문에 지금 1레벨 견제가 많이 약해졌거든요. 펜리 선수 뒤로 와가지고 풀링하면서 전능기사 이러면 3레벨까지 가까워지죠. 다만 2레벨부터 3레벨로 올라가는 경험치는 1레벨에서 2레벨로 올라가는 것만큼 줄어든 만큼 또 늘어났기 때문에 무난합니다만 외계 침략자 언덕을 끼고 그렇죠 사거리 차이가 난다면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끼고 몰아붙일 수 있고요. SCCC 선수가 그 막타를 한번 치긴 하지만 지능을 빼앗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슬라크의 비전구체랑은 다르게 지속시간은 전레벨 똑같거든요. 지능 5 정도 빼앗기고 있고 그나마 지능 영웅이 아니라서 데미지 차이는 나지 않고 있지만 베니 선수가
곡물은 사양하지 않는다. 룬을 먹고 무기 선수 파밍 잘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011 선수도 그만큼 파밍 잘 하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한데 라렘 선수 여기서 재생화 먹고 마다께서 채워주고 있고요. 1레벨 지하 습격 사거리를 알기 때문에 이 1레벨 지하 습격 사거리 바깥에서 재생화 자랑하고 있죠. 언다잉 전능기사 아예 정화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고대 영혼이 마법 데미지를 넣어줄 타이밍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지금 대놓고 반발력 먼저 찍어줬고요. 외계 침략자 2레벨 비전구체 찍고 지능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조기 교육을 자신이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복수훈련 위쪽으로 이동해주면서 레벨을 충분히 먹은 전능기사로 하여금 박쥐기수와 1대1을 서도록 만들고 있고요. 박쥐기수 레인은 지금 힘든 것을 알다 보니까 전멸한 거, 아, 지금 게임 자체가 많이 좀 까다로운 거 알다 보니까 전멸한 거 빠르게 올려주고 있고, 전능기사가 지금 마법막대가 없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펜릴 선수 위쪽에서 스턴 넣어주면서 일단 상대방의 진입을 한번 끊어줍니다. 언다이 계속해서 미드레인 노려줄 생각이고, 전능기사가 물론 반발력은 있지만 KP 선수의 끈적인 네이팜을 통한 파밍 자체를 막긴 힘들고요. 자, 반발력 쓰고 나면 지금부터가 문제죠. 반발력 다음 쿨다운 때까지 꽤나 취약해지는 11 선수. 페니 선수가 위에서 카카 선수를, 카카 선수 왜 안쪽까지 들어왔지? 아래쪽에서 페니 선수 노리다가 두 명의 스턴을 맞고 사망하는 모래저왕. 카카 선수가 조금 무리해 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요. 언다잉을 미드 괴롭혀주면서 지능도 빼앗기고 힘도 빼앗긴 상태의 메두사. 지금 오리 선수 신나게 파밍하고 있고요. 그다음 무기 선수가 물론 이제 일부러 피해서 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파밍 잘 해주면서 3레벨까지 찍어줍니다. 자, 카카 선수가 2레벨 찍고 나서 위쪽으로 돌아주고 있지만 신비룬 먹으면은 아 오리 선수 이게 어묵 없거든요. 이거 옵니다. 오한 손길 맞으면서 마법 데미지 하자니 이게 어묵 생각보다 슬로우가 별론데요. 카카 선수 그래도 신발로 빠져나가고요. 외계 침략자 지능은 많이 빼앗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데미지 플러스 10이죠 일단은. 페이스 선수 위로 붙어주고 있고 신비룬 먹었기 때문에 마나 소비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만 카카 선수 선? 들어갔고 주간인 스턴 발 흘리기 들어가는데 마법막대 쓸 수 있나요? 쓰고 얼었죠. 자 그러면서 요정불꽃도 있고요. 요정불꽃 써주면서 하지만 버텨보려고 하는데 크립이 막 타치면서 살아나고 언다잉 포탈이 조금 아쉬웠죠. 제가 처음부터 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오리 선수가 SCC 선수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맞교환을 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메두사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오리 선수 지금 막타 22개, 메두사보다 10개가 더 높고 킬까지 먹으면서 2100골드. SCC 선수 마나 채우지만 뒤에서 펠린 선수 오고 있죠. 스턴 근데 못 가뒀어요. 하지만 마나가 많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 뒤에서 카카 선수 옵니다. 슬로우 걸어주고 있고 이거는 자 옆에서 먼저 스턴 넣어주면서 아 1레벨 스턴 짧아요. 발 흘리기 풀어내고 오리 선수 평타가 맞았기 때문에 뒤로 빠지지 말고 궁극기 조심해야죠. 카카 선수 만약에 비전구체 한 대 더 맞았으면은 그대로 오리 선수가 궁 넣었을 것 같은데 데미지도 지금 매우 높습니다. 라임 선수 뒤로 돌아오고 있고 재단 활용하는 메두사. 방금 펠린 선수 스턴이 조금만 더 잘 들어갔으면은 잡히는 거죠. 베이스 선수 이거는 뭐 살 수가 없죠.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라임 선수가 어그로까지 바꿔주면서 펠린 선수 살아나가고 재단을 3명에서 같이 쓰러 갑니다. 카카 선수가 6분 룸 보러 가지만 아래쪽 신속화룸 KP 선수가 먹어주는데 자 풍요룬까지 먹고 11 선수 KP 선수가 신속화룬 먹는 거 확인을 멋지다. 파워업 룬을 먹는 것은 봅니다. 어떤 룬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파파라치 선수 한번 죽긴 죽었지만 나쁘지 않고요. 지금 수입 4위 찍어주고 있습니다. 무기 선수가 근데 저 무지막지하게 파밍해주면서 자 무기막지한 파밍해주고 2800골드 가져갑니다. 박쥐기수도 지금 수입이 되게 잘 맞춰주고 있고 박쥐기수를 뚜렷하게 카운트해주지 못하는 전능기사 확실히 반발력으로 박쥐기수의 끈적인 네이팜을 벗겨낼 수는 있지만 그것뿐이거든요. 벌목도끼 사면서 파밍력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 잘 큰 박쥐기수가 게임을 뒤집어질 수 있긴 합니다. 외계 침략자부터 갱키 내면서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집력자는 미다스의 손으로 방향 선회해주면서 후반 파밍 노리고 있고, 스벤이 처음부터 매우 잘 크면서 무기선수 이번에도 팀의 약간 중심을 잡아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막을 한번 활용해주고 있는데 라넴 선수 무기선수의 위치 파악해냈고요. 자, 그러면서 미드에서 SC 선수 이번에도 메드사가 이겨먹어 터져버리는데 박지규수가 그나 꽝 대신 닭이라고 복수올려 묵니다만 파파리 선수 튼튼하죠. 뒤에서 11 선수까지 오면서 살아나가고요. 첫번째 박지규수 궁극기는 오히려 서로 교차되면서 이게 아쉽게 되었는데 바럴리기 들어갑니다만 외계 침략자 이겨먹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군의 세이브 받고 빠져나가고요. 모리저왕까지 사망합니다. 초반에 파파르츠 선수와 지진술사의 스턴으로 키를 잘 제압하고 있는 상황. 5대1로 앞서나가면서 재생화룬, 아 투명화룬 케이프 선수 가져가고 룬까지 가져가는데 11 선수 와서 마나 채워야죠. 자, 나는 그냥 풍요룬을 먹겠다지만 다 빼앗기는 전능기사. 뭐 지금 아워치팡이 14스택에 영혼의 반지까지 있기 때문에 전능기사 입장에서는 그냥 파밍한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고요. 체력 채우고 치유물약까지 활용하는 외계 침략자 페닐 선수 그동안 미드 먹어주고 있었고 라넴 선수를 위해서 경험치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포트들이 4레벨까지 열심히 싸워주다가 딱 8분 10분 타이밍에 파밍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비치 게이밍 되게 잘하는 운영 중 하나거든요. 무기 선수 파밍하는 게 보이고 있는데 잡으러 가기에는 글쎄 이 둘로는 부족합니다. 미드레인에서 메드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 지금 무기선수 잘 크고 박지규수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오프레인을 치고 잘 큰 거에 비해서 메두사가 스태템 두 개나 가야 될 정도로 힘들죠. 옆에서 오는 거 봤는데요. SCC 선수 일단 페닐 선수의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시아로 보이고요. 이쯤에 와드도 있습니다. 관체 와드 좋고 자 아래쪽에서 복수올려 영11 선수와 함께 포탑 압박 들어가주고 있는데 위쪽 포탑에서 이제 파밍하면서 막아주고 있는 것은 언다잉. 이걸 카카 선수가 노려주고 싶긴 한데 노릴만한 각이 잘 나오진 않죠. 여기서 자 위상변화 장화 만들어주는 전능기사 펜리르 선수가 아래쪽으로 붙어주고 펜리르 선수가 온 것을 모르는 KP 선수 전멸한 거 이전 타이밍이기 때문에 근데 위로 포탈 타고 있죠? 자 여기서 언다잉에 들어갔는데 언다잉! 이거는 부패를 썼으면 한타에도 버텼을 텐데 부패 쓰고 궁 쓰려다가 일단은 무기 선수 뒤로 빠져나가고 도망칠 수 있는 팀이 나오나요? 아 시야 확보되고 스턴 안 맞게 반발력 그리고 그냥 길을 막기 위한 균열까지 들어오면서 스벤이 일단 사망합니다. 스벤 여기서 오히려 언다잉과 스벤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뉴비 쪽에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무기 선수와 이 KP 선수의 파밍으로 여전히 킬 수입에서 골드 이득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경험치 이득이 되게 중요한데요. 비치 게이밍 생각보다 이 경험치 계속해서 밀리면서 초반에 이런 스킬 싸움이 애매해지고 골드 이득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박쥐기수가 전멸한 거면 나오고 이것이 코어 팀으로 환산이 되기 전까지는 그 골드 이득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모르는 것. 카카 선수 스턴이 있긴 있는데 스턴 써봅니다만 전능기사 와서 반발력 쓰고 아 망치지 그리고 신속화로 빠져나갑니다. 아하하 역시 전능기사 조금 이상한 면이 있고요. 외계 침략자 미다스의 손으로 초반 스노볼링 더욱더 공고히 늘려주고 있는 가운데 파밍하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날아오는 신비로운 뱀을 크리바에 튕기지 못하는 사거리까지 이어주고요. 언다잉은 7레벨까지 찍어주면서 3레벨 묘비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카카 선수가 스턴 쓰는 거 봤고 여기서 감샤드 바로 바깥쪽 사거리긴 한데 스톰 넣어주고 모래저왕 사망합니다. 카카 선수의 초반 로밍이 너무 까다롭게 이어지고 있고요. 박쥐기수 전멸하고 나왔기 때문에 갱킹 한번 가고 싶은데요. 오리 선수 이거 근데 재단 바로 옆이죠. 무기 물었습니다만 얼음폭풍까지 오고 있고 이거 순삭 당하는 그림 나오고요. 포탈 타다 그냥 캔슬해버리고 펜린 선수가 뒤에서 길막해주는데 페이스 선수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고대온의 6레벨까지 만든 이후에 오면서 오리 선수 한번 끊어주는 쾌거를 이루는 KP 선수 무기 선수는 전능기사와 전능기사 맞딜 무엇? 스벤이 맞딜하다가 도망치고요.
그래서 아래쪽 1차 밀어내는 파파라치 선수. 파파라치 선수 어둠의 검, 광기 가면이 아닌 어둠의 검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드포타 밀어주고 있는 SCCC 선수. 오리 선수가 디나이치를 오나요? 자, KP 선수 룸먹으러 옵니까? 근데 전동에서 지금 마나가 바로 옆에 재단 있어서 들어가진 않고 궁극기 쿨다운이죠. 이것을 포탑 디나에 성공하는 외계 침략자. 외계 침략자 이제 염동력 지팡이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고, 라넨 선수와 펜닐 선수 언덕에 와딩해놓고 버티지만 탐색에 걸립니다. 복솔리온까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카카 선수 뒤에 버티고 있는데 KP 선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뒤로 빠지고 있는 비치게임이, 이러면은 우리 SCC 선수가 아래쪽에서 애들이 어그로 끄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균열로 길 막아놓고 보내줍니다. 강해져서 돌아와라. 파파르 선수가 위쪽 언덕까지 여차하면은 잡아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펠리 선수 스턴이 맞았더라면은 따라갈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영11 선수가 포탑을 밀어줍니다. 메두사 앞에서 튼튼하게 막아주고 있고, 자 스벤은 파밍 들어가는 가운데, 스벤이 스택을 파밍하는 동안 연막을 써서 나머지 3명이 갱킹한다. 상당히 좋은 전략이고, 카카 선수의 궁극기는 없지만 궁극기가 있는 것은 고대 영혼. 하지만 연막 여기서 풀리고요. 오리 선수 팀에게 딱 붙어서 적의 로밍 타이밍 대기하고 있는데, 메두사가 이렇게까지 앞으로 나올 일이 없거든요. 광기감을 가지고 있고, KP 선수 저 위쪽으로 고대 영혼 궁극기 얼음 폭풍 날아가면서 두 명, 한 명이 맞습니다. 영11 선수 튼튼하고요. 라넴 선수, 오리 선수한테까지 튀기면서 메두사 마나 다시 풀로 차죠. 이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라넴 선수 계속해서 뭐 오리 선수 옆에서 포탈 타줄 수도 있고, 재단에 포탈 타면서 영11 선수가 룬 타이밍에 룬 빼앗기는 거 확인하고 이제 미드와 탑을 막, 미드와 바텀을 막으러 갑니다. 파파라치 선수 신비로운 뱀 맞지 않고요. 메두사가 막아주고 있는 가운데 메두사도 파밍 잘 쫓아오고 있고, 오히려 광기 가면이 없는 복솔령이 다음 템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골드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비치게이밍이 초반에 너무 난전을 즐겨하다가 후반에 그르칠 수도 있는 약간 약점이 나오고 있고, 오리 선수가 미다스 손으로 쫓아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염돌로 지팡이, 이 골드가 아이템으로 변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복수홀령도 일단 어둠의 검이 나와야 이제 그때부터 상대방의 이런 와드라든지 시야를 뚫고서 긴킹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밍, 이런 파밍에 있어서 정글 도는 속도까지 늘려주는 광기 가면이 중요하긴 한데, 파파라치 선수 복수홀령으로서 파밍보단 조금 더 어둠의 검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둠의 검이 있어도 스턴 넣고 광기 가면 넣고 딜링을 넣어줘야 되는, 자신도 딜링을 좀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스벤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스벤도 전멸러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광기 가면 키고, 메두사 광기 가면은 켰는데 키고 죽었죠. 메두사 여기서 오랜만에 한 번 더 사망하면서 뉴비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메두사 그나마 파밍 복구를 하고 있었는데 광기 가면 이후에 한 번 더 사망해버렸고요. 카카 선수는 전멸한 거 뽑으려고. 저 카카 선수가 초반에 꽤나 많이 죽으면서 스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버그 걸렸죠. 하지만 카카 선수 빠져나갈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궁 써서 잡은 거죠 방금. 궁 안 썼으면 못 잡았, 궁 안 썼으면 못 잡았죠 이거. 펜닐 선수 전멸한 건 1190 골드. 모르저 형보다 전멸한 건 빠르게 나올 것 같고요. 영레브 선수가 위쪽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가운데 얼음 폭풍 날아오지만 아무도 맞추지 못합니다. 미드레인으로 포탈 타는 전능기사,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겠어. 이것은 미친 짓이야. 마나가 좀 타긴 하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은 것 같네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외계 침략자는 염동력 지팡이 나왔고, 전멸한 건 말고 바로 사거리까지 늘려주는 허리케인 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민첩 자체도 외계 침략자에게 꽤나 좋은 스탯이긴 하고요. 자, 날아오는 박쥐기사 상대로 전능기사 스턴 연계 이어지는데, 반발력 먼저 걸고요. 반발력 걸고, 아 이동속도 500력으로 뛰어갑니다. 얼음폭풍 날아오는데 피해주고, 여기서 아 수호전사까지 써주면서 나 죽지 않겠다, 살고 싶다. 케이 선수가 오히려 근데 여기서 스턴! 아 전멸 이후 스턴 들어오면서 오리 선수 잡아내는데 언다잉 석화돼 버렸고요. 묘비까지 잡아냅니다. 무기 선수가 스벤으로서 할 일 다 해주고 있고요. 파파라치 선수가 스턴 대기하고 있는데,
박쥐수 하나 잡고 외계 침략자와 언당을 내줬다라는 거. 사실 이 스벤 들어올 때 전능기사가 수호천사 써줘야 되는데 급하게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써주면서 너무 애매해졌죠. 지진수사에 전멸단검이 준비되고는 있습니다. 무기선수가 팀이 힘든 건 아니까 광개검은 이후에 바로 전멸단검 가주면서 정말로 한타 신경까지 잘 써주고 있고요. 복수올령 어둠의 검은 나왔지만 광개검은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와드를 통해서 여기 보이지 않는 와드를 통해서 파파라치 선수가 재단 쓰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파파라치 선수 어둠의 검 이후 갱킹이 뭐 그렇게 용이하지만은 않습니다. 전멸단검이 곧쯤 갖추어지는 지진술사. 그 오리 선수 죽긴 했어도 일단 외계 침략자인 만큼 미다스의 손과 함께 파밍 이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사거리만 유지를 하면서 스벤한테만 안 걸리면 되긴 하는데 일단 박쥐기수가 여기서 한 번 더 전멸단검을 갑니다. 무기선수가 파밍할 동안 KP선수가 시간을 계속 벌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외계 침략자 물리면 무조건 죽어야 되거든요. 전능사 뒤에 없습니다. 자, 어제부터 비치게이밍 스벤에게 약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자, 파밍하느라고 이해과목까지 써버렸고 녹아버립니다만 뒤에서 자, 페이스 선수 노려주고 있고요. 페이스 선수부터 일단 잡아내고 카카 선수 옆에서 연막 활용하고 있는데 아 연막이 아니라 몰프 활용하고 있는데 뒤로 빠져나가는 거 보였고요. 핑 찍히고 있지만 잡으러 가기 좀 힘듭니다. 자, 오리 선수를 내주긴 했지만 그나마 서포트 킬 냈고 펜릴 선수가 여기서 전멸하고 나오면서 지금부터 진술사 시작이죠. 지금부터입니다. 비치게이밍의 한타는 복솔령은 바로 치료왕의 지팡이에 광기가면이 아니라 치료왕의 지팡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광기가면으로 가면서 놓칠 수 있는 이런 침묵이 걸려있는 동안에 주문을 못쓰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공포의 파동 자체가 쿨다운을 매우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광기가면보다는 스태템 올리면서 계속해서 이 공포의 파동 써주겠다. 시야 확보에 되게 중요한 스킬이긴 하고요. 자, 그리고 오리 선수가 힘들어하는 대신에 전능기사가 신광검을 준비합니다. 지금 영일레븐 선수가 팀에서 수입 1위인 건 알겠는데 신광검 스벤으로 하여금 약간 이런 소소한 빛나감의 고통받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전능기사의 파밍이라든지 존재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전능기사가 여기서 신광검 이후에 뭐 영검의 원반 정도만 가도 그것만으로도 전능기사 한타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감 뿜어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전능기사 영겁의 원반 간 신광검 이거 영겁의 원반 가는 거 자체가 근데 여기서 연막 쓰는 거 못 봤나요? 펜리 선수? 이거 스턴을 박아주는 게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감시하드 써주고요. 그래서 오리 선수가 합류해주고 영일레븐 선수가 일단 신광검까지 1000골드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비치게이밍 그래서 특이한 템트를 이번 경기 보여주고 있고 초반에 킬은 두 배나 먹었지만 그 파밍에 있어서 스벤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입 차이는 오히려 뉴비에게 유리한 상황. 페이스 선수의 위치가 일단 나무 뒤쪽에 숨어있고요. 분단골드 찍어주는 고대 영혼. 언덕에 와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멸단검이 뽑히는 모래저왕. 모래저왕 또한 이 지진술사가 전멸단검으로 이득 보기 전에 같이 전멸단검 뽑아주면서 좀 늦게 갔지만 타이밍상으로는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위쪽 밀다가 아래쪽 파밍하러 가고 있고요. 메두사 피해와 공속 찍어주면서 데미지에 극단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멸단검 나온 모래저왕 스벤 메두사까지 불러서 연막 쓰나요? 메두사는 그냥 파밍하게 내버려 두고 연막 쓸 것 같은데 자, 전능기사 파밍하는 것을 지켜주고 있는 지금 3번은 오히려 복솔령이고요. 진정한 캐리는 전능기사입니다. 전능기사가 여기서 진짜 영겁의 원반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면은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겠고요. 스벤 끼고 4인 연막 가지만 뭉쳐있고 오리 선수는 일단은 허리케인 차 여기서 전멸단검의 치료한 지팡이까지 올려야 되는데 외계 침략자 미다스 손을 갔다고 하지만 약간 파밍이 몇 번 죽으면서 많이 끊겼죠? 3킬 했지만 그 밖에 3데스도 했고요. 자, 전능기사 이제는 신광검이 완성이 될 때가 됐습니다. W 조각은 무기선수? 바로 위쪽에 정글로 합류해주고 있고요. 일단 비치게이밍의 시야에 박쥐기수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연막을 오려 써서 5인 연막 가는데 신광검 타이밍인가요? 신광검 배달이 되고는 있는데 신광검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죠. 어, 카카 선수 이거 연막 풀어낼 수도 있는데 일단 신관건 받고 카카 선수랑 만납니다. 바로 카카 선수 스턴 넣어주고 전멸로 빠지는데 이거 반발력 걸고 싸우죠. 라님 선수 녹아버리고 뒤에서 이겨먹으로 세이브 들어가지만 전능기에서 일단 석화 변화버리고 동상 끝나고 바로 힐 들어오죠. 동상 끝나고 힐 바로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메두사 궁극기로 한번 싸움 잘해줬고 전능기사가 딜링 넣어주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순삭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진입사 균열 남아있고 오리 선수도 이겨먹 없는 상태에서 박지기석에 사망하고 KP 선수가 너무 잘 컸습니다. 파파라치 선수 아시아에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현실가루 아스턴 잘 넣어줬죠. 파파라치 선수가 그래도 튼튼하게 뒤로 빠지고 있긴 한데 여기서 지진주사 또한 아슬아슬하게 살아나면서 뉴비 서로 연막이 들쳐졌지만 언덕 위에 있었던 자신들의 CR을 활용하면서 비치게이밍을 4대1 교환으로 잡아냅니다. 일단 언다잉이 묘비를 못 쓰고 죽었죠. 언다잉이 묘비도 못 쓰고 죽었고 그리고 한 번에 순삭이 돼버렸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비치게이밍 생각보다 이 진유사 궁극기도 애매했고요. 그러니까 전능기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적들을 스턴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신광검 딜링을 극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광검 나온 직후에는 신광검의 딜링을 자신의 자연적인 탱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술사 같은 영웅이 아니라면은 전능기사 지금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체력이 1700이라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아이템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물리 데미지에 녹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메두사 이 SCCC 선수의 궁극기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스카디 눈까지 나오고 있고 KP 선수 또한 이제는 이제는 염동의 스펙까지 뽑아내면서 제대로 한타의 기동력을 살려줄 생각이고 파파라치 선수의 복수올려 일단 칠용한 지팡이가 나와야 될 것 같겠다. 칠용한 지팡이가 나온다고 해도 일단 복수올령 자체의 딜링이 많이 낮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파밍 만천까지 올라가는 메두사와 스벤, 스벤까지 지금 만천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고요. 열심히 파밍 쫓아가고는 있는 비치게임이 하자 초반에 몰아붙인 거 치고는 역시 파밍이 부족합니다. 솔령 스턴 넣어주고 뒤로 빠지고요. 어 물어주는데 스턴 넣어주고 오는 거 스턴 피해주고 카카 선수 궁 넣어주는데 이거 그냥 일레븐 선수가 붙어서 때려주죠. 반발력으로 태워 죽이고 하지만 여기서 뒤로 쫓아오는 적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정화가 있긴 있습니다. 정화 써주나요? KP 선수 포탈 타면서 아래쪽 세이브 들어가는데 영일레븐 선수는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래쪽에서 SC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KP 선수 왔습니다. 근데 위쪽에서 전능기사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전멸하고 이후에 스턴! 하지만 반발력 걸지 못했고요. 반발력 거나 반발력 걸고 페이스 선수까지 잡아내는 일레븐 선수. 아 근데 평타 잘못 쳤어요. 평타 잘못 쓰고 여기서 쫓아가는 거 보면은 전능기사 힐 들어가고요. 여기서 평.. 아 수호처드까지 쓰면서 자 스턴은 맞습니다만 마법막대 이후에 힐이 1초 2초 아 오히려 도망치는 무기 선수 영 일레븐 선수 내가 캐리다. 나를 봐라 내가 지금부터 캐리한다. 1대3 만들어줍니다. 복솔령 아래에서 잡히긴 잡혔습니다만 살아났고요. 어 근데 영 일레븐 선수 SCC 선수 좀 무섭죠. 그리고 모래저항 오는데 포탈 오는 거 자 반발력 걸고 데미지 피하고 도망칩니다. 옆에서 파파라 선수까지 와있고요. 자 여기서 힐 데미지 카카 선수 스턴은 넣었지만 스턴 아니 전능기사 스턴 안 들어갔어요. 복수올령 여기서 또 죽어주나요? 복수올령 라님 선수 미안하다. 묘비 3초 2초 1초 아 도발 들어가주고요. 스턴 준비되는데 묘비 걸고 힐 들어가고 라넴 선수 버팁니다. 라넴 선수까지 살아나면서 재단 각 나오죠. 어? 어? 라넴 선수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불만 있으면 말로 합시다 여러분. 오리 선수가 여기서 펜니 선수께 1킬 만들어주지만 오리 선수 사망하고요. 자 그냥 서포션 교환하고 사망하는 외계침 약자 전멸한 건 나와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입이 순간 만천까지 올라가는 전능기사 지금 전멸왕검 살 돈이 있는데 전멸왕검도 지금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은 전멸왕검 말고 아 영겁의 원반이라든지 팔색구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돈이 워낙에 많이 벌렸기 때문에 그냥 팔색구로 주문 쿨다운 줄이면서 달릴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수입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외계 침략자들 파밍 4위까지 다 쫓아왔고 복수올령도 박쥐기사랑 비슷하게 수입 유지해주는 가운데 전능기사가 자 반발력 끝나기 전에 뛰죠. 쫓아오는 모래저항 박쥐기수 하지만 염동 지팡이 이후에 아 스턴 잘 들어갔습니다. 궁극기 넣어주나요? 힐 들어가고 뒤에서 라님 선수 오면서 자 얼음폭풍 반발력은 3초 하지만 이거 스턴 아 일단은 묘비 써주면서 살려줍니다. 묘비가 계속해서 좀 세이브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재단 활용하나요? 전능기사
일단은 크립트 먹으면서 정화까지 쓸 생각이죠. 일단 지진술사 전멸난감 이후에 유래신성한 호 올려주고 있고 외계 침략자도 이제 칠흥한 지팡이가 준비되는 가운데 복수올령은 칠흥한 지팡이가 대략 한 700골드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일레븐 선수 투명화룬 시야로 확인했고요. 12대17 그래도 양팀 다 상당히 호각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파파르스 선수가 여기서 어둠의 검 쓰고 들어오지만 쓰는 거 봤기 때문에 아 여기서 전멸하고 끊기는 박쥐기수 쫓아가나요? 하지만 뒤로 빠지는 복수올령. 복수올령이 지금 되게 서포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결국에는 아군들 데미지 늘려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라넴 선수가 아직까지 묘비 쿨다운이 있는 가운데 뒤에서 카카 선수 전멸하는 거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시바윤 총 올리면서 전능기사 그냥 방어력부터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300골드만 더 있으면 시바윤 총 나오고 전능기사 시바윤 총으로 상대방 더 느리게 하고 지금 분단 골드에다가 피해 찍고 20레벨에 이 약화의 오라 증가를 찍은 다음에 25레벨에 반발력 찍어도 되고 뭘 찍어도 뭐 괜찮긴 합니다만 이번 중에 몰래 로션 성공하는 뉴비 상대방의 시야가 없는 곳에서 로션에 들어갑니다. 느낌은 이제 들었지만 아이기스 이미 먹었고요. 어 근데 모래장 미드에 있는 거 보입니다. 감샤드가 시야 안에 들어오는 가운데 방금 와드 박는 것까지 봤죠. 시바은 총 나오고 이 전능기사 앞세워가지고 키를 가져갈지 아직까지 연막 반전으로 남아있고요. 와드 위치 지금 다 보이거든요. 이 감샤드 일단 버리고 갔는데 자 이번에도 모래장이 떨어지는 가운데 어? 자 KP 선수가 여기서 연막 풀리면은 어 오히려 스벤까지 가나요? 페이스 선수가 아직 밤시야라서 안 보이죠? 핑이 찍혔는데 아, 서로 진짜 밤시야로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면서 카카 선수 여기서 포탈만 성공하면은 서로간에 접촉 없이 끝날 수 있는데 자 오리 선수가 와서 파밍해주고 있고요. 카카 선수는 이러면 포탈 선택해야죠. 펠리드 섬에 찾으러 가 또 여기서 펠리드 선수 안쪽에 숲에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정찰 들어가진 않습니다. 카카 선수 이거 여차하면 포탈 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응? 어? 바로 앞에서 자 카카 선수 전멸한 검이 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고 영레븐 선수 미드로 와있습니다. 링켄에서 준비하는 전능기사 메드사가 수입 1위를 찍어주고 있는 가운데 스카디의 눈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파밍을 위해서 혼돈의 망치까지 미리 좀 들어주고 있긴 합니다. 외계 침략 전멸랑을 위해 칠흥한 지팡이 열심히 올려주고 있고 강화의 문양 2차 포탑을 위해서 써주고 있는데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아무도 없고 모래저항 집으로 빠져있는데 정글로 계속해서 누군가 한 명은 파밍하고 있겠지 라면서 비치 게이밍 밀어주고 있지만 위에 2차 밀리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일레몬 선수가 파밍을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링켄의 구슬까지 기다리나요? 진짜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일단은 약화의 오라 추가적으로 넣어주고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칠흥한 지팡이가 이제 8초인 스벤 상대로 칠흥한 지팡이 동안만 버틸 수 있다면은 스벤 계속해서 공격력과 이동속도를 너프당할 수밖에 없고요. 자, 2차를 똑같이 교환해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뉴비 쪽에서 폭발적으로 레인을 미는 영웅이 없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속 크립 두 개 있을 때 압박 넣어주고요. 자, 2차 체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립트 정리해주고 자, 앞쪽에서는 라임 선수가 먼저 갖추면서 크립들을 제거해줍니다. 페닐리 선수, SCC 선수 알기스 있는데 자 전능기사 바로 바꾸자는 복수올령 선은 안 들어갔고요. 알기스가 있는 메드사다 보니까 싸우기 싫다라는 거죠. 그냥 궁극기 교환하고 나서 가는 건데 하지만 그러면서 미드레인 밀리거든요. 자 카카 선수 궁 쓰고 미드레인에 들어갔는데 일단 오리 선수 먼저 녹여버리고 파파라 선수가 궁이 없는 상태였죠. 여기서 스턴을 넣어주나요? 페이 선수가 마무리 지어주긴 하지만 영레브 선수 왔고요. 자 슬로우 걸면서 싸워줍니다. 힐 넣으면서 일단 바를리기도 피해내고 오스턴 잘 들어가면서 묘비에다가 자 외계침에서 고르발로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궁극기 남아있는 펜리르 선수 뭉치면은 안되죠. 스턴 연계에 들어가면서 스벤 사망. 오리 선수가 무기 선수 그리고 페이 선수 잡아주고 케이프 선수 뒤로 빠져나가는데 성공하고요. 오리 선수 전멸하검 3초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카카 선수 올리나요? 카카 선수를
아, 펜린 선수가 여기 있었죠. 전멸로 쫓아가는데 이거 딜링이 부족하거든요. 카카 선수 모래폭풍 들어가는데 이거 보여요? 뒤로 바꿔주고 시야 보고 스턴 넣어주려고 하는데 카카 선수 빠져나가나요? 적진으로 가서 포탈. 하지만 오리 선수의 골드바를 쓴 거기 때문에 골드 손실은 비치 게임이 좀 더 크긴 합니다. 외계 침략자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경험치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군을 위해서 정수의 오라 찍어주고 아마 20레벨에 그냥 힘 찍은 다음에 25레벨에는 그냥 비전구체 지속시간 아니면 이거 주문수표를 찍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전능기사 마나 다 빠지긴 하고요. 옆에서 뭐 계속 스킬만 쓰고 있다 보면은 오리 선수가 마나를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크립들 지워주고 있습니다. 투명얼음? 어 죽어요. 카카 선수 쫓아오지만 투명얼음 보고 빠집니다. 라네 선수 룬 두 개 다 챙겨주고 여기서 혼의 항아리를 영혼의 그릇으로 업그레이드만 해줄 수 있다라면은 언다잉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 뉴비가 이거를 한타에서 물론 오리 선수의 골드바울이 있긴 했지만 꽤나 패배하고 지금 연막을 쓰고 옵니다. 자신들이 주도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복수훈령은 여의봉 준비하면서 부족한 딜링을 공속으로 커버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외계 침략자 칠흥아 지팡이가 1000골드 남아있는데 이 1000골드 파밍하는 동안 한 번 더 죽으면 안 되죠. 전능기사가 지금 파밍이 되게 빨리 해주고 있지만 템 자체가 상당히 수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으로 언덕 위에 와딩을 제거해 주나요? 일단 라늄 선수 시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감시하드 박아주면서 이쪽 언덕 위까지 확인을 해주나요? 진술사 위치 드러냅니다. 뉴비의 메두사 일단 나비검 준비를 해주면서 스카디의 눈으로 011 선수의 반발력을 뛰어넘는 그 딜링을 가져가고요. 포탑 디나이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반발력을 좀 미리 써놨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위에 와드가 다 있기 때문에 비치 게임이 시야 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영혼의 용기, 영혼의 그릇이 먼저 완성되는 것은 고대 영혼 라넴 선수 16레벨 죽으면은 묘비 하나 더 나오고 묘비 깔고 죽으면 묘비 두 개 묘비를 잡기 위해서는 스벤과 메두사가 딜링을 좀 낭비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외계 침략자 칠흥아 지팡이 나올 때까지 굳이 비치게이밍도 싸움을 강제하진 않고요. 복수훈령 일단은 극도석을 먼저 구매합니다. 진수사 이동속도 피해 찍어주고 있고 전능기사가 25레벨에 어느 특성 사실 어느 특성을 가든 좋긴 한데 반발력 플러스 3초가 가장 좀 급한 상황으로 보이긴 하고요. 언다잉 일단 영혼의 그릇 지금 좀 멀었습니다. 외계 침략자 칠흥아 지팡이가 완성이 됐고 배달 받으면 되고 다만 그러면서 박주기수 KP 선수의 박주기수가 진짜 경기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모래저왕은 지금 땅올리기 공격도나 또 찍어주고 있고 카카 선수는 저쪽 왼쪽을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스벤은 상대방에게 정화를 거는 폭풍 망치를 찍어주고 흡혈을 포기할 정도로 정화가 지금 나쁘지 않긴 하죠. 메드사 마나 플러스 800 고대용호는 그냥 분단골드 이후에 15레벨 찍으면서 지금 특성이 스턴을 그냥 크립에 써주고 특성을 체력재생 플러스 20으로 고대용호 내가 탱커다 해주고 있죠. 전능에서 파밍 이어지고 있는데 스벤이 여기서 이제 폭풍같이 쿨다운 마이너스 8초만 찍어주면은 이제 5초마다 광역 정화가 가능합니다. 폭풍의 망치 맞으면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물리딜 상대로는. 자, 언덕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둠의 검 활용했습니다. 파파라치 선수 로샨 쪽 대기를 하나요? 일단 슬슬 박주기수도 현실 보상 나와있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능에서 잡기 위해서 대놓고 PP까지 뽑아내는 무기선수 들어가서 PP까지 쓰고 스턴 넣으면은 지금 전멸하고 생략한 전능기사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림이 없고 이제서야 8세구 올리긴 하는데 8세구 이후에 진짜 연금의 원반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턴 넣어주는데 역으로 들어와주고 이거는 지금 스벤 끌어내는 거죠. 근데 스벤 위로 가고 있거든요?
시바윤총이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는 전멸로 빠져나가는 카카 선수 신비룡 활용해서 진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스벤은 아예 가지도 않았죠. 살아나갈 걸 아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았죠. 2차를 이거는 뭐 전능기사가 디나이를 쳐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나이 그러면서 미드에서 산타 일어났고요. 7원 스파이 끼고 싸우는 외계 침략자. 이거 파파라 선수 궁을 아까 썼기 때문에 못 살려주지만 외계 침략자 자기 자신 세이브가 안되죠. SC 선수가 잡아내고 파파라 선수까지 언다인과 함께 사망합니다. 로비 두 개의 한타가 있는데 전능기사가 아래쪽 스플릿 막기 위해서 간 순간 미드에서 한타 열면서 유비가 깔끔하게 경기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결국에는 전능기사 없으면은 자신들의 수입 2만 골드를 제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고요. 박주기수는 힐 제대로 받고 자 전능기사와 궁극기 없는 지진수사 이 둘만으로 3차를 막아야 됩니다. 박주기수 궁극기 돌아오고 있고요. 와딩 페이 선수가 해주면서 영글레브 선수의 샷 보고 자 그 다음 리케 구슬과 반발력으로 한번 버텨주고 카카 선수에게 데미지 들어가지만 이거를 아니 이거 결국에는 수호천사까지 써주고요. 수호천사 이거는 스턴 넣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리케 구성은 풀리지만 마법 데미지 잡아버리면 되죠. 바로 골드바라는 전능기사 카카 선수 잡아내는 카카 선수 잡아내는 펜리 선수 그래도 SCC 선수가 킬 들어가고요. 바럴리기 피하는 11 선수 그래도 1대4 힘들죠. 언다잉 돌아오긴 합니다. 언다잉 묘비 쿨 돌아와 있고 힐 넣어주고 언다잉이 묘비 세워줍니다. 침묵까지 걸렸지만 라인 선수 쫓아오고 있고요. 힘 뺏으면서 오는데 그것을 쫓아올 수 있나요? 무기 선수 매우 튼튼하고 뒤에서 파파라치 선수까지 옵니다. 무기 선수 재진입하는 걸 대기하나요? 일단 라인 선수 잡히면서 묘비 하나 더 떨어지는데 재단 쓰면서 11 선수가 재진입 대기하고 있고요. KP 선수 궁 돌아왔죠. 자 궁 바로 써줍니다. 리케구스 풀고 그러면서 골드바 없나요? 전능기사 잡아내고 뉴비가 깔끔한 스벤 운영 무기 선수의 정말 무기무기한 이 스벤으로 두 번째 경기를 잡기 직전까지 갑니다. 아 영혼의 그를 힐을 받으니까 뭐 순식간에 풀피 되고요. 다이어 중부 병영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드 밀어내고 뒤로 빠져서 로샨 먹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현실 보석 진수사가 구매해 주지만 자 여기서 비치 게이밍이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라면은 전능에서 칼라가볼 준비하고 있지만 글쎄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모르제왕은 유래신호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모르제왕과 박주기수의 한타 개시가 매우 강력한 가운데 스벤까지 한타 개시가 가능한 영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치즈와 알기스 나눠 먹고 있습니다. 펜리드 선수 전멸하는 위해 유래신호가 홀 어느새 코어템 하나 정도 혹은 코어템 반개 정도로 이 모래제왕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고요. 북소울령이 아예 처음부터 좀 더 압박을 하면서 컸다면 그 딜링을 처음부터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더라면은 스벤을 압박해줄 수 있었지만 무기 선수가 이 북소울령을 피해서 레인을 선택한 이후에 초반에 성장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무기 선수가 이 경기 내내 파밍 잘 해주면서 정말 팀의 이런 골드를 이끌어줬고요. 그 와중에 데미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공포의 파동 쿨감 안 찍고 그리고 스킬 쿨감보다는 일단 자신의 이런 민첩과 데미지를 올려주고 있는데 미드에 있는 복수올령 박주기수가 언제 어디서 노릴지 모르죠. 박주기수는 체력과 함께 쿨다운 감소 15% 찍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5레벨에 불꽃이 지속시간만 더 찍어주면은 거의 무한으로 또 날아다닐 수 있는 박주기수긴 하고요. 연막 쓰고 비치게이밍 바로 메두사 발견하는데 메두사는 안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메두사는 물면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래쪽 레인 푸시 들어갑니다. 미드레인은 이미 근접을 밀어놨고요. 이제 뉴비는 차례차례 알기스와 치즈를 활용해서 건물을 밀면 됩니다. 자, 재단 밀면서 파밍까지 하는 메두사 그러면서 이제는 분산 사격에 전부 다 패시브가 묻어나고요. 묠리르, 스카디에는 전부 다 이 분산 사격이 터집니다. 알기스가 없어진 이후에 광기 가면 끼면은 광기 가면 흡혈까지 4배 뭐 엄밀히 따지면은 100% 플러스 83, 24라면서 340%의 흡혈 340
뭐 340 곱하기 이과 다 죽었으면. 자, 아무튼 여기서 파파라 선수 물리고요. 자, 복수훈령에 디버프 묻히고 라임선 터뜨려버리고 복수훈령 골드볼, 그러면서 골드볼 없는 전능기사까지 사망합니다. 묘비에 무너뜨려버리고 코타 부수고 그러면서 7원 18 키고 무기선수 잡으러 가는데 무기선수 치즈 먹었고요. 자, 무기선수가 뒤로 그냥 이탈하는 가운데 오리선수 스카디엔에 카이팅 당합니다. 일단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림 나오지만 무기선수가 힐 받으면서 복수훈령은 터지면 안 죽네요. 오리선수 사망, 그리고 쥐지 선언되고요. 패닝선수 살기 위해서 스톱까지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1대1 만들어주는 뉴비 비치게이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스벤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데, 초 중반에 싸워질 수 있으면서 초반에 파밍도 부족하지 않은 이 스벤이란 영웅에 대한 약간 비치게이밍 팀 스타일의 카운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날답게 명경기 이어지고 있고 깔끔한 스벤과 박주희수 성장의 승리를 보여주는 뉴비, 자, 저력을 보여준 뉴비가 세 번째 경기까지 끌고 가는 가운데 저는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아였습니다.